법원에서 붙여놓고 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해주시는데 문제가 없어. 뭐? 여기 사용하지 아. 내가 그랬잖아. 읽어보세요. 제가 보시고 안 되면 왜 붙여? 내가 그러고 말한데. 아, 왜 때리는 거야? 붙여 이거. 더 때리시면 뛰시면 이거 이거 장난치지마.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화성 공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살 때부터 좀 특별하게 좀 샀죠. 제가 가보니까 막 살벌했었죠. 바람 불어갖고 막 그 무너지는 줄 알고 나도 좀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남들이 싫어할 것 같다 허물고 철거하고 팔겠다는 작전을 처음부터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제가 복병을 만났습니다. 지뢰를 만난 거예요. 지금 앞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점유전 금지 가처분하러 갔거든요. 법원에서 같이 공적인 업무 아닙니까? 갔다가 심지어는 뭐 법원 회장이 두들겨 맞은 뭐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들겨 맞는 장면까지 막무가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법도 많이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인 앞으로 임대차 계약 만들어놨었고 또 임대차를 또 자식한테도 해놓고 또 조카가도 있어요. 여러 군데 해놔가지고 이거 소송에서부터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기 사상이 아주 완전 자기께 딱 있어가지고 누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알아, 이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에요. 겁을 법원에서도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고 갔지만 하여튼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이런 사건이 됐어요. 여기서 얘기 좀 하시죠. 아니 여기 아, 붙여놓고 갈게요. 이걸 뭐라고 봐? 가처분 고시. 이걸 그대로 쓰고 딴 사람들 넘기지 말라는 고시예요. 가처분이 뭐야? 이걸 설명해봐. 가처분이 뭐냐면 점유를 바꾸지 마시고 이 장소 쓰시라고. 뭘? 점유만 바꾸지 마시라고요. 점유만. 그런 거 없어. 내가 이겨줬다. 그러니까 본인이 점유하고 계시잖아요. 뭐야? 법원에서 민법을 해요. 차후 집행에 서류에서 경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아니 설명 좀 드릴게요. 설명만 드릴게요. 일단 설명만 들어보세요. 들어가지 말고 얼른 와. 미리 와서 그러세요. 추우실까봐 그래요. 추우실까봐. 추우실까봐. 저기 가지고 거짓을 드리고 가세요. 예, 서리만 드리고 갈게요. 그만. 네? 예, 읽어보시라고 드리고 갈게요. 애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아침을 안 해. 가처분 공시만 하고 가고 우편으로 보내. 네. 이건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점유를 바꾸시지 말라고. 점유 점유를 바꿔.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거는. 가처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어디 놀아. 가처분 공시만 하고 가세요. 여기 놔두고 붙여놓고 갈게요. 들어가. 경찰 볼 거야. 들어나가라고. 법원에서 붙여놓고 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명령에서 쓰시는데 문제가 없어. 뭐? 여기 사용하지 아. 내가 그랬잖아. 읽어보세요. 제가 보시고 안 되면 왜 붙여? 왜 붙여? 내가 그러고 말한데. 아, 왜 때리는 거야? 붙여 이거! 때리시면 이거 뛰시면 이거 공무집행이라서 때리면 안 돼요. 이거 장난치지 마. 붙여놓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붙이지 마. 빨리 가야지. 붙이지 마. 빨리 가. 안 그런 거 지금 안 돼. 경찰 볼게. 일로 안 나와? 누구 설명 받고 내가 잘 붙이는 거야? 어? 법원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법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판사님. 이거 나 내가 읽어봐야지. 네, 조금 이따 읽어보세요. 네. 장난치네 그냥. 야 빨리 일어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다 붙이고 나갈게요. 네, 경찰 불러. 네, 경찰 부르셔도 부르세요. 네. 다 붙이신 거? 네. 나오세요. 이제 가처분 보시겠습니다. 뭐야 협박하니까 불안해요. 경찰 만나보고 와. 나 좋아.
안에 들어가 있어 될까요? 지금 눈 오는데. 그러면 번지면은 뭐가 아이 세요. 오니까. 예. 내가 이에 걸렸으니까. 들어와 들어와. 사 계속 어떡하지? 여기 있어. 아 저기 있어요. 부산 갖고 나오지 부산. 나는 불안해서 신고해서니까. 나 인내들은 거기 들어. 먼저 오실까 기다리겠어. 이제 공무원증만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점유전 금지 가처분. 우리가 이 사람을 명도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다시 새롭게 바뀐 사람을 다시 명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가면 또 다른 사람 바꿔. 하세월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가처분을 먼저 해놔야만 될 것 같아서 갔다가 우리가 또 봉변을 좀 당했죠. 근데 뜻밖의 경찰이 오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의 이 사람도 좀 그런 건 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건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소송이 길어집니다. 이 사람 전문가예요. 소송을 끌려고 마음먹으면 계속 결석도 하고 뭐 핑계도 대고 해서 6개월 이상 1년도 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치를 취할 거는 손해배상 청구, 그 자식한테. 자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걸 함과 동시에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명백하게 이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때를 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판사가 먼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지금 그 신청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렵게 명도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계약할 사람이 쫙 줄 섰거든요, 지금. 근데 받을 때 혼자 받았잖아, 제가. 왜? 제 심리적인 게 통해한 거야.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못 들어올 것이다 해서 했더니 역시 단독 입찰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해결하고 나면 아, 좀 좋은 값으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수준 서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무서워서 이 사람들도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명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거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1년 넘게 사용을 못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신 거잖아요. 청구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아들 이름으로 한 이유가 아들은 그래도 아직 젊었고 신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재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들 이름으로 한 거예요. 현재 마지막 저항하는 사람이 아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고민이 쌓이겠지. 아버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전셋집이라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만 안 했으면 사실 내가 얼마 주려고 했던 거야. 안 그래요 그때 우리? 근데 너무 심하게 나가고 5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명도비용을. 너무하잖아요. 그 쓰레기도 치는 데 몇 억 들게 생겼는데 쓰레기도 엄청 많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줄 가치가 없는 것보다도 나로 하여금 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주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1년 반을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경찰 오니까 싹 공손해지더라니까. 아주 굉장히 저거한 사람이에요. 지능적이에요. 우리한테는 막 패고 그러더니 소리 지르고. 경찰 오니까 자기는 또 가해자가 아닌 것 같죠. 또 싹 변하더라고.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